얼마 전 M2 Pro, M2 Max 칩을 탑재한 맥북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한편으론 폼팩터의 변화가 없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M1 맥북 프로를 사용해온 분들은 1년 전에 사길 잘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2022년 1월부터 1년 이상 M1 맥북 프로 16인치를 사용해오고 있는데요. 대단히 만족하는 가운데 많이들 하시는 14인치와 16인치 사이의 고민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의 영상을 보시고 고민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력? 여러분이 체력을 고려해보세요. 14인치와 16인치의 무게 차이는 M1 프로 기준 500g입니다. 500g은 보통 사이즈의 귤 6개의 무게입니다. 별 차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방에는 맥북 이외에도 다양한 물건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걸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과 함께라면 500g은 여러분의 한계를 넘게 하기에 충분한 수치입니다. 행군할 체력이 있다면 16인치, 어깨에 힘이 없어 버거우시면 14인치입니다. 눈 건강, 눈이 침침하신가요? 급격하게 나빠지는 시력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16인치입니다. 16인치도 막상 쓰다보면 답답하실 텐데 14인치라니요? 모니터는 버거 익선입니다. 16인치도 힘들어지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오래 사용하실 생각이시라면 16인치를 고르세요. 아직 생생하시다면 14인치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이동수단? 대도시에서 대중교통과 도보로 출퇴근 및 통학을 하시는 패턴이라면 노트북을 가방에 계속 휴대하고 이동해야 한다면 14인치로 가세요. 물론 체력이 뒷받침되신다면 관계없습니다만 하루종일 어깨를 짓누르는 500g의 차이는 당신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중소도시에 사시고 주로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신다면 16인치 상관없습니다. 사용장소? 노트북을 한 장소에만 두고 사용하시나요? 집 혹은 직장, 카페도 관계없습니다. 한 장소에 진득하게 앉아서 작업을 하시는 패턴이라면 16인치를 추천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CG모드로 사용하기에는 16인치가 딱입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노트북이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한다면 집, 직장에서도 쉽사리 엉덩이를 붙이기 힘든 환경이라면 그렇다면 14인치로 가셔야겠죠. 가격? 가격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14인치와 16인치 맥북 프로의 차이는 기본 사양 기준으로 70만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70만원이라면 적당한 성능의 아이패드를 노려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괜찮은 판 타블렛을 구입할 수도 있죠. 아이패드를 구입하셔서 사이드카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맞지 않은 크기의 맥북을 구입했을 때 그 후회도 큽니다.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있다면 16인치, 여유가 없거나 다른 기기까지도 노려보고 있다면 14인치가 되겠습니다. 위에 모든 항목이 16인치를 가리키고 있는 저는 16인치 맥북 프로를 선택하여 1년간 아주 잘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용할 예정입니다. 14인치를 함께 사용해보지는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14인치를 선택해주신 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이 완성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궁금하신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